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30대가 넘은 우리는 20대와는 확연히 몸이 다르다는 걸 느끼시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20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운동을 접근해야 되고 또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운전하다가 목에 담이 걸렸다, 재채기하다가 허리 디스크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건 사실 지속적으로 쌓인 데미지가 몸에 남아 있었고 마침 그 동작이 딱 나의 한계치를 넘어버리게 만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걸 보통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 라고 말하죠. 뭐 재채기나 볼펜 줍거나 이렇게 하다가 터지는데 우리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다른 데서 엄청난 데미지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진짜 볼펜 줍는 게 이게 위험하진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재채기 하는 거 이건 좀 위험하긴 하죠. 이건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만약에 제가 허리가 계속 안 좋았으면 아기가 여기 바닥에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기를 이렇게 안았을까 이게 참 생각이 들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허리가 건강해진 걸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20대에는 이런 게 필요가 사실 없죠. 잘 먹고 잘 자고 회복력도 빠르고 혈기가 왕성하니까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일을 끝마치고 힘겹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티핑 포인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부상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제가 벤치프레스를 원래 일주일에 한 4번씩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과사형 돼가지고 이 가슴 오른쪽 가슴 이쪽이 찢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도 이런 대흉근이 찢어지셔서 온 사람은 처음 본대요. 이게 잘 찢어지기가 웬만하면 쉽지 않대.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티핑 포인트는 어떻게 찾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운동의 양을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나의 퍼포먼스가 감소를 하거나 피곤함을 많이 느끼거나 뭔가 몸이 부정적이면 내가 하는 운동의 양이 많으니까 양을 줄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양을 늘리면 됩니다. 원래 벤치프레스 한 16세트? 그 다음에 나머지 운동해서 한 20세트 조금 넘게 했었는데 아 이게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걸 알고 해서 지금 찾은 거는 벤치프레스 6세트 하고 나머지 한 9세트 정도 해서 한 15세트 그랬더니 진짜 가슴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들도 어디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픔을 유발하는 운동에 티핑 포인트를 반드시 찾아보세요. 부상을 당하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부상이 가져오는 진짜 의미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50만 원 잃을 수도 있고요. 50만 원 얻었을 때의 기쁨은 5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보다 무조건 적을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 반응 특성 중 하나죠. 부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1에서 2 정도의 성장을 더 얻기 위해서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더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말해요. 무리해서 1, 2의 성장을 얻는 기쁨보다 부상을 당해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1, 2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30대가 넘은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30대가 넘어가는 우리는 더 이상 헬스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겠다거나 가장 근육이 많은 사람이 되겠다거나 하는 목표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높은 강도로 부상당하지 않고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제가 허리를 다치면서 모든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치면서 제가 너무 뒤로 많이 갔거든요. 야 이거 진짜 안 다치는 게 최고 중요하네. 사실 그래서 운동 공부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일반적인 트레이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65일 중 85%의 기간은 85% 정도의 강도로 훈련을 합니다. 10%의 기간은 90에서 95%의 강도로 훈련합니다. 5%의 기간만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헬스인들은 근육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근육은 사실 회복과 적응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관절이란 녀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막 완전 관절까지는 아닌데 팔꿈치 부상이 좀 꽤 있었죠. 엄청 고생했었어요. 대회 막 몇 주 전인데 팔꿈치가 아파서 벤치프레스 바벨을 못 잡아. 이게 너무 잡자마자 너무 아파서. 근육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관절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서 관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힘줄 강화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니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에는 근육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힘줄, 그 다음에 그 힘줄이 붙어있는 관절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더 잘 챙겨야 되거든요. 소모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약간 노답이어서 근육은 사실 부서지고 뭐 해도 빨리 회복하고 빨리 치료되는 친구거든요. 뭔가 회복이 잘 되는 친구여서. 근데 관절인데 이런 데들은 좀만 나가면은 끝장납니다. 그래서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 있을 때.
관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규칙적인 디로딩을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20대는 안 쉬어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대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해도 근육은 회복될지 몰라도 관절은 회복 절대 안 됩니다. 관절은 쉴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회복 루틴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놀랍게도 3주 운동하고 1주 디로딩 합니다. 그랬더니 지속적이던 팔꿈치 통증, 가슴 통증 다 사라지더라고요. 디로딩 영상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0대 때까지는 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팔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3대 운동 중량이 늘었으면 좋겠다, 뭐 근육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숫자로 표현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 딸이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그 9개월 된 딸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나누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나는 내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우정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숫자로 표시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 같거든요. 얘기를 나눌 사람이 바벨밖에 없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바벨밖에 없으면, 그것도 사실 뭐 저는 엄청 나쁜 인생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20대 헬서는 근육으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근육이 많고 힘이 센 사람 이꼴 능력 있고 멋진 사람. 하지만 30대 중반을 지나가는 저는 시간으로 모든 걸 이해합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 이꼴 능력 있는 사람. 시간을 자유자재로 쓰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근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빠한테 행복이란 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해주고 그게 난 진짜 행복이라고. 너의 행복은 뭔데? 오빠가 일찍 퇴근하는 거.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이트 운동하는 입장에서 네. 뭐 대회가 목표도 아니고 몸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라 허무한 느낌 들진 않으세요? 너무 정곡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 허무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 몸을 만들어서 뭐 바닷가에 가야겠다, 뭐 클럽에 가야겠다, 왜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난 뭘 위해 운동을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 굴레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그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내가 왜 지금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내가 이걸 더 해서 뭘 얻겠다 뭐 이런 건 아직 못 찾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운동이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좀 더 재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새 운동 공부를 좀 다시 열심히 하거든요. 뭔가 실험해보고 싶은 거야. 아, 이거를 진짜 내 몸에 해서 내 근육이 진짜 커지나? 이런 것들을 막 실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어쩌면 내가 이런 운동들을 안 해서 좁은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여지들이 막 보이면서 좀 운동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막 뭐 뾰족한 목표가 생겨가지고 저길 위해서 가야지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지금은 좀 순수하게 운동이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운동이 하다 보면 진짜 재미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누구나 다 습관처럼 이 운동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루틴처럼 해야 되고 재미없어도 좀 할 수 있는 힘을 약간 나의 그 힘을 길러놔야 돼요.